이동평균선 에임맨법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몇 주 전에 엄청 아파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낫냐고요. 이런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간절하게 건강해지길 바라면 또 간절하게 빨리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여러분들 또 주식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8 매매법 8 무한대 매매법이라는 얘기예요. 돌파 그 차이나 중국에서는 8이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그러죠. 그죠? 빨간색과 8이 들어갔으면 거의 뭐 최고의 의미겠네요. 그죠? 네, 오늘 어떻게 이 매매법을 통해 수익을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돌파와 지지를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동평균선 8이라고 뭉뚱거린 건 8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필요 없다. 이동평균선 8개의 도구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자라는 내용인데 자, 간단합니다. 자, 여기 전저점 아까 전에 제가 방송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전저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올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인들은요. 주식은 돈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은 항상 버는 사람만 번다. 이게 너무 싫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같이 편승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살짝 얹으자고요. 그게 이 기법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저점을 깨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점 깨면 다 방송 똑같아. 다들 던지세요. 매도하세요. 지지될 자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투매 나와요. 그러면서 퉁퉁퉁 투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전저점을 장악하는 자리가 나와요. 뭐냐면 투매가 다 나오면 이제는 진짜 이거 알짜배기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알짜배기들만 이 주식을. 그럼 여기서 이제 고점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을 올려놨다는 건 누군가 들어왔다는 얘기, 안 들어왔다는 얘기, 들어왔다는 얘기죠.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손바뀜이 일어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매집이 일어난 거고 매집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매집 후에는 급등이잖아요. 주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결국은 매집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매집이 일어난 다음에 재차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 논리는 그거예요. 결국은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입니다. 전저점 돌파 시 관심을 갖다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속도예요. 속도는 이동평균선을 장악할 때 이동평균선 장악할 때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악재 없이 하락한경우에 반등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정배열 추세상승이 62선까지 끌고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실적 지속 증가 시 홀딩 전략인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 전저점 장악 이후에 이동평균선 장악까지 되면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보 또 올라갔더라고 이거 그죠? 그 패턴의 가장 핵심은 뭐냐?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전저점을 장악하는 거예요. 전저점 어디서 장악하냐? 고점에서도 똑같아요. 이 종목이 그래핀이라든지 모멘텀이 은나노 와이어라든지 모멘텀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가다 갑자기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종목은 끝났나 보다. 아, 나 잘못 들어왔나 보다 하면 손절이 이런 퉁퉁퉁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또 사요. 근데 다시 샀는데 또다시 밀리네요. 근데 여기 전저점을 딱 깨요. 일부러 깨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이 나갑니다. 전저점 이탈 매도 그걸 기가 막히게 심리를 알아요. 시장은. 그러면 거기서 딱 알고 나서 딱 잡아채면서 종목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여기 보시게 되면 11선 21선 장악하면서 올라가면서 딱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두 주식은 결국은 심리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자, 또 볼까요? 자, 한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종목적으로 보시게 되면 옵트론텍 쭉 있는데 자, 롯데정보통신을 볼게요. 롯데정보통신도 보시게 되면 롯데정보통신에서 바닥에서부터 툭툭툭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올라가잖아요. 뭐냐면 첫 번째 장악하고 나서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놓고 나서 쭉 하면서 이 큰 종목도 움직이잖아요. 왜? 전저점을 하면서 이 투매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개인들은 멘탈이 터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20% 30%가 나오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종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투심의 가장 기본적인 논칙이다. 동의공헬트. 동의공헬트 다시 올라갈 겁니다. 갈 겁니다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전저점 이탈하니까 어때요? 투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동일고물트 왜 이런 종목을 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는데 딱 장악하고 나니까 오히려 빨라지죠. 그리고 그 자리 전저점에 쌍바닥 찍고 나서 오늘 1800원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대청 솔루션. 대청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전자점을 일부러 깬다는 거죠. 일부러 어디서 깨면 깨고 나서 쌍바닥 두 번 돌파하고 나니까 매집. 여기서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놓은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놓고 매집한 다음에 날아가죠. 그린 뉴딜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기가 막히게 시장은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내가 팔면 날아가고 내가 사면 올라가고 거꾸로 해서 그래요, 매매를. 그 자리가, 그 심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연제약 볼게요. mRNA로 가는 건데 그런 내용을 떠나서 자,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갑니다. 여기 이동평균 위로 올려놨잖아요. 아이고, 자, 다시 커졌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제가 중요한 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요 자리에서 주가가 121선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121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주가 부양이 되면서 주가 쫙 치고 올라가는 로직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식은 심리가 우선시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심리를 이기는 방법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